안녕하세요. 공부로입니다. 프리에 변환 원리와 예시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프리의 급수, 코사인과 사인을 써서 어떠한 주기성 함수도 설명할 수 있다. 오일러 공식, 코사인과 사인을 지수함수로 하나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적분, 리만 적분을 이용해갖고 복잡한 커브도 적분을 하는 방법. 그리고 함수의 내적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코사인과 사인이 왜 직교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드디어 이 영상에서는 프리의 변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관점의 변환이란 말 기억하시죠? 시간을 중심으로 볼 건지 1초 동안 몇 번 반복이 일어나는지 주파수를 중심으로 볼 건지 이 관점의 변환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예시를 들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오일러 공식을 사용해 갖고 우선은 프리의 변환을 펼쳐 볼게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건데요. 사인이 들어간 쪽만 먼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도 잠깐 생략해 주도록 할게요. 간단한 것부터 알아봐야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예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산프리의 변환의 예시인데 우선은 원리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니까 프리의 변환, 이산프리의 변환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원리만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작점은요. 이런 함수, 시그널, 데이터, 뭐 다양한 용어들을 제가 섞어 쓰는데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두 번째는요. 내가 이 데이터에 어떤 주기성이 있는지 알아볼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점이 되는 함수는 사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파수는 첫 번째는 1을 놓겠습니다. 이 두 함수를 곱해줄게요. 그럼 이 곱한 결과가 이렇게 되고 다음 스텝은 적분을 하겠습니다. 넓이를 다 더해준 결과값을 이 적분 온도계라고 제가 표현을 할 건데 0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았죠. 그리고 이 마지막 결과값을 이곳에다가 기록을 하겠습니다. 1Hz일 때는 결과값이 0이에요. F1이 프리의 변환이 된 거죠. 자, 그럼 다음 스텝으로 가보겠습니다. 2Hz를 놓고 볼게요. 그리고 곱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적분을 해줄게요. 그리고 결과값은 0이 됩니다. 그래프에다 기록을 할게요. 다음 스텝은 주파수가 3이 됩니다. 그리고서 곱해줄게요. 그리고서 또 적분을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결과값이 나오죠. 0.5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1Hz부터 10Hz까지 한 번씩 반복해서 결과값을 기록해 보도록 할게요. 1Hz 결과값 기록합니다. 2Hz 지금 이제 또 기록을 하죠. 3Hz 때는 어떤 결과값이 나왔어요. 0.5가 나오고 4Hz부터 10Hz 때까지는 계속 0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원본 데이터 빨간색은 주기가 하나만 들어간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3Hz예요. 자,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번에는 주기성 함수가 두 개 들어가 있다고 해볼게요. 사인이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Hz, 두 번째는 7Hz가 들어가 있고 진폭은 첫 번째는 1이고 두 번째는 0.5로 제가 고정을 해줬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프리의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Hz부터 지금 10Hz까지 갈 거예요. 3Hz에는 어떤 결과값이 나오죠? 그리고 4부터 6까지는 당연히 계속 0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7Hz에도 어떤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8Hz, 9Hz, 10Hz는 다 0이고요. 다음 예에서는 주파수 해상도를 좀 높여볼게요. 즉 1Hz부터 0.1씩 증가해갖고 프리의 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Hz와 7Hz에만 제가 어떤 결과값을 예상했는데 결과값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런 곡선이 보이고 다른 주파수에도 뭐가 지금 섞여 있어요. 제가 해상도를 높여서 보고 싶으면 원본 데이터의 사이즈가 충분히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1초부터 좀 길게 해갖고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프리의 변환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0이고 3Hz에서 점 하나가 찍히죠. 그리고 7Hz에서 점 하나가 찍힙니다. 제가 예상했던 결과값이죠. 얼마나 데이터의 길이가 길어야 되는지는 수학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충분히 길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본 데이터랑 비교해 봤을 때 원래 첫 번째 3Hz에 있는 거는 진폭이 1이었는데 프리의 변환에서 나타난 거는 지금 0.5가 나타났어요. 두 번째 있는 시그널은 0.5의 진폭이 있는데 프리의 변환에서는 0.25가 찍혀 있습니다. 연관성이 50%만 지금 찾은 것 같은데 나머지 50%는 왜 못 찾았을까요? 그건 바로 프리의 변환이 오른쪽 방향도 있지만 왼쪽 방향도 있기 때문이에요. 즉 오른쪽 방향으로
풀이의 변환을 해주고 왼쪽 방향으로도 풀이의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3Hz와 7Hz에 있는 연관성을 이번에는 다 찾아준 겁니다. 풀이의 변환의 결과값이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사인 함수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사인 함수는 오른쪽에 있는 거를요 돌리면은요 똑같아져요. 두 번째는 코사인,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전과 똑같은 예시인데 이번에는 코사인을 써갖고 풀이의 변환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제가 갖고 있던 데이터는 사인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사인을 곱해서 해주면은 연관성은 계속 0이 나와야겠죠. 이번엔 주기성 함수가 3Hz에 코사인이 들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풀이의 변환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3Hz에서 결과값이 하나가 나왔죠. 왼쪽으로 갈 경우 또 마이너스 3Hz에서 또 결과값이 하나가 나와야 돼요. 사인은 이렇게 안 나타났는데 왜 코사인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까요? 코사인을 180도 돌릴 경우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사인과 코사인을 섞어서 써볼게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 먼저 해줄게요. 자, 3Hz에 데이터가 찍힌 게 보이고 왼쪽으로 갔을 때도 3Hz에 찍힌 게 보이죠? 두 번째는 이 부분을 해주겠습니다. 3Hz에 찍히고요. 자, 이제 왼쪽 방향으로 갈 때는 당연히 밑에 쪽에 찍히겠죠? 근데 오일러가 얘기를 하기를 이 공식을 쓰면은 코사인 사인을 두 번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값의 실수 부분이 코사인과의 연관성을 찾아준 거고 허수 부분은 사인과의 연관성을 찾아준 겁니다. 이두 가지를 한 번의 계산으로 해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풀이의 변환이 시간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주파수 영역으로 옮기는 게 마음에 좀 그려지시나요?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 응용에서는 패스트 풀이의 변환을 많이 써요. 디지털 데이터, 이산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사이즈가 2의 제곱승일 때 어떤 규칙성이 있어갖고 풀이의 변환을 엄청나게 빨리 해줄 수 있습니다. 풀이의가 이 공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새로운 시각,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신기합니다. 아마도 끊임없이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 그리고 노력 아니었을까요? 감사합니다. 공대영 책상 공부로였습니다.